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네요. 부유층 암발병 유전적 위험이 더 높다고. 잘 사는 사람이 더 암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부유함이 건강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포함해 암에 대한 유전적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상반되는 결과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자들은 핀란드 유전체 프로젝트에 등록된 35세에서 80세 사이의 성인 28만 명의 유전 및 건강, 사회 경제적 지위, 수입이 아닌 교육 수준과 직업의 기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19가지 질병에 대한 위험을 평가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인간유전학회 연례회의에 이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폐암,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제2형 당뇨에 걸릴 유전적 위험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병이 더 높았다. 이 연구의 독특한 점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이 아닌 유전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연구 책임자인 핀란드 분자의학연구소의 피오나 하겐비크 박사는 이번 연구가 사회 경제적 지위 유전학 그리고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가진 부유층이 건강에 관한 지식이 높고 흡연이나 음주 같은 위험한 행동을 덜 확률이 높으며 평소 건강관리와 검진 전급성이 더 좋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겐비크 박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사망하지 않고 암이 발생할 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최근 뉴욕 포스트에서 말했다. 뉴욕대 그로스만 의과대학 펄무티 암센터의 교수이자 인구 과학 부소장인 안지영 박사는 선별 검사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녀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필요한 암 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매체는 말했습니다. 부유할수록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한다 이거죠. 뉴욕 소재 대형 병원 마운드 시나이 헬스 시스템의 유방 수술 책임자인 엘리사 포트 박사 또한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더 자주 검사할수록 발견 확률이 높은 암 종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성경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보면은 부유층이 더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그걸 분석하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질병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 그 위치까지 나오거든요. 전문의들은 선별 검사가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치료도 더 쉽다고 강조했다.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는 55세에서 69세 사이의 남성은 전립선이 특이 항원 혈액 검사로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40세에서 74세 영성도 이전에 한번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에 매년 검진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나의 건강 코멘트는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질병은 죄와 관련 있고 실제 상황에서 거의 85%에서 90%가 맞았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성경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한테 치유하시고 나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죠.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층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남을 짓밟고 자기의 부자되기 위한 악행을 더 많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를 지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부유층 암 발병이 높은 것이 유전적으로 죄의 징벌이 후손에게 내려간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죄와 유전적 징벌에 대한 성경의 마침표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리고 또 부유층이
다른 빈곤증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게 유방암과 그 아까 비뇨기의 그런 저기 암, 그 저기 질병은 내가 여기서 발설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런 죄예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너무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 부유층 암발병 유전적 위험이 더 높다고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